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천연 치료에 대해서 그 일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일부는 식이요법, 그중에서도 염분과 지방과 당분 어떻게 유익을 얻는지 그다음에 다음 2부에서는 고혈압에 사용하는 약초들과 수치료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마치 오늘날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6,500만이 넘습니다. 이것은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고혈압이라고 받은 사람의 돈기고 아직 진단을 받지 않고 증세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럭저럭 지내는 사람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고,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고혈압 환자가 많은 거 하니,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혈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동안 많은 어... 동안 고혈압은... 혈압을 낮추는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약품이죠. 약을 먹으면은 혈압을 재면 정상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된 줄로 환자들이 알고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노인들이 모여 있는 양노원이라든가. 또 노인들을 위한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라고 AARP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계적으로 상황을 음, 건강의 노인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해서 아 어, 자기네들의 그 뉴스 뷰리올릿에 발표한 아 어, 사실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약물 치료는 밑에 깔려 있는 병변은 계속 진행이 되어서 노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그병 자체는 뿌리를 깊이 내렸고 막지 않은 정신과 바보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거 하니 51%의 사망 노인 중에서 이런 약품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60세가 넘는 어,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그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의사들은 흠 이거 고혈압은 약만 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노년을 참 미절업을 하게 아주 참 어, 맑은 정신을 갖지 못했으니까 참 힘들죠.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 하고, 어, 새로운 어, 액면에서 어, 고혈압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이요법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첫째가 소금입니다. 염분. 여러분이 압니다. 고혈압은 아,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삼척 동자도 알수 있을 정도로 민간에게 잘 알려진 것이고 또 꾸준히 일생은 하지 못해도 얼마 동안 저염식을 해 오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모든 습관과 사람들과 어울려 살때 식당 음식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급하게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고 또 집에서 다른 식구들과 함께 어, 먹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면은 왜 고혈압에 이렇게 염분 처리가 첫째로 첫째로 엄지 손가락을 내걸수 어, 네, 있을 정도로 어, 대두, 대, 어, 문제로 어, 되고 있느냐? 우리 혈액의 양을 염분을 먹은 것과 또 수분을 섭취한 것과 누가 정상적으로 아주 정확히 염분이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혈액 양이 필요한 것만큼 그 수분을 조절을 해주느냐 하면 신장, 콩팥이 이것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변으로? 그 다음에 땀으로, 그 다음에 수유하는 어머니, 그 다음에 혈액을 잃어버림으로써, 헌혈 같은 것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할 때, 호흡할 때, 호흡으로, 그 다음에 말할 때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24시간마다 정확하게 신장은. 이 염분의 양과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장도 자기가 그것을 24시간 동안에 다 해주지를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염분이 저류가 됩니다. 그러면 뇌는 절대로 염분이 많으면 자기 기능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분을 배설시키지 않고 신장은 수분을 보유함으로써 염분을 희석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몸에 요 눈가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어딘가 그 부드러운 세포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그 염분을 또 저류 시킵니다. 왜? 모두 다 혈액으로 돌게 하면 혈액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대단히 어려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분이 저류되면 수분도 배설을 시키지 않고 저류시켜서 희석을 시킵니다. 일단 그러면 혈액의 볼륨,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혈액의 양이 증가하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혈액 양이 많으면은 힘차게 어, 혈액을 방출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염분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이렇게 신장이 자기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요 소반에 염분을 넣는

그 식구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하며 염분이 조금 짠맛 쪽으로 기울어져야 식당 음식이 맛이 있기 때문에 식당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식당 음식은 싱거운 음식은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식당 음식은 짭니다. 우리는 정말 염분을 너무 많이 먹고 또 음식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생각에는 내가 그저 조금 섭섭지 않게 먹으면 되겠다 하고 술을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음식이 짜며 조금 처음에는 아유 짜 하지만 두번세번 번 먹으면 금방 혀끝에서 염분을 전달하는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짠지를 모르고 어우 너무 맛이 있다 생각하고는 먹는데 식욕은 배로 뛰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고는 짠 음식 앞에서는 식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짠 음식을 피하는 습관을 우리가 다시 길들일 수 있겠는가? 우선 처음에는 과일식을 합니다. 과일은 그 자체가 맛을 갖고 있고 짜지 않아도 염분이 없어도 불쾌한 감 없이 과실을 즐겁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염식을 시작하신 분은 과일식을 함으로써 혀에 마비된 염분에 대한 감촉을 아는 신경을 소생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선한 야채를 먹고 염분을 넣지 않고 처리한 음식을 먹는 일에 자기 입맛을 훈련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두 군데 일본의 저 북쪽하고 조지아의 이반스 카운티라고 하는 이두 곳에서. 염분을 가장 많이 먹고 고혈압으로 스트로크 중풍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통계학적으로 해마다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고혈압의 원인에 아주 큰 차질을 하고 있는 것은 연구를 더 발표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서 저무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인데 다만, 우리가 절제함으로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 부족하여 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염분을 음, 적게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대용품, salt substitute, 염분의 대용품인 리디움 크로라이드나 포테시움 크로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소금보다도 더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어,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염식을 하는데 대한 음, 힌트를 드리면은 이러합니다. 우선 우리가 장을 볼때 프로듀서 섹션에 가서 신선한 야채와 과실이 있는 곳에서 신선한 식품을 많이 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기름과 소금과 어, 이 식초를 같이 한이 드레싱 있죠. 야채를 먹을 때 쓰는 그 드레싱을 절대로 커머셜리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지 마르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될수 있으면 집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금을 넣지 않은 밥을 지으시고, 네 왜냐하면 그. 이런 것들은 아다 우리가 그 집에서 쿠킹을 함으로써 자기 식탁에 자기 식구들의 필요에 의해서 염분을 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음식을 살때꼭 거기에 적은 것을 좀 읽는 습관을 가지시는 건참 좋습니다. 거기에 어이 미원이 들어갔다든가 베이킹소다가 들어갔다든가 아 소금을. 미리그램으로 말하기 때문에 참 알기 힘들죠. 예를 들면 캔벌 수비라든가 캔벌 도마더 주스 같은 거는요. 예를 들면 캔벌 도마더 주스는 도무지 6원수밖에 안 됩니다. 6원수면 은 8원수보다 아 4분의 3쯤 되는 그런 용량에 570mg의 소디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우리가 먹을 양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이 소금이 뭐 이게 어, 570mg이면은 이게 1/2 티스푼이야, 1 티스푼이야? 이게 얼마야? 1/2 티스푼이 어, 들어갔다는 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려져 있기를 아 소금 염분이 많다 하는 것은요. 모든 소다 종류입니다. 예 마시는 거죠. 그다음에 빵에다 베이킹 소다를 넣고 또 중국 요리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음, 탕수육 같은 거요. 거기 에그 아, batter 그 씌우는 것은 약간의 베이킹 소다를 넣기 때문에 고게 질기질 않고 사박 사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소고기도 빼고 돼지고기도 빼고 가지로 만든 탕수육을 좀 먹자. 나는 채식을 하니까. 천만의 말씀요. 거기에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은 대단히 위험한데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칩 종류는 소금 없이는 그 맛을 낼수 없습니다. 치즈가 또한 그러합니다. 그다음에 소스 모든 드레싱 종류나 이런 것들 병에다 만들어 놓은 거는 사는 일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유. 우유는. 누가 소금을 치지 않았습니다. 소가, 예. 이미 n a 럴 u 그렇게 짜게 되어 있는 것이 우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도마도로 만든 수비라든가 주스라든가 소스라든가 이런 것이 그 밴딩 머신에서 떨어져 나오는 캐닝 해놓은 그런 것들이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염 식품은 어떤 것들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종류의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홈메이드 집에서 만드는 식, 음식이시죠. 그 다음에 넛과 씨앗이 어, 소금 넣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어, 국수 종류나 뭐 이런 거를 집에서 만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은 밥을 할때 소금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을 칠때 소금 없이 지은 것, 그 다음에 많은 약품들에 어? 숨어 있는 소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궤양이나 만성 위염이나 여러 가지 위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는 젠탁 같은 거는요. 그리고 엔타이드 위산 제제, 굉장히 소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위산 제제의 어, 종류 뭐 밀크 마그네슘, 마그네시아, 어, 덤스, 뭐 말락스, 말란타 뭐 많죠. 요즘은 위산이 많아서 위산 중화제를 달고 잡수시는 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까 말씀대로 키드니, 신장이 콩팥이 자기 일을 못할때 혈액량이 증가하고 심장의 방출이 너무 세게 나가니까 자연히 고혈압이 왔는데 이런 것으로 해나 심장마비나 중풍이 정말 어, 빈번하게 어,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됐음, 됩니다. 그러면은 소금, 염분을 저염식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면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저염식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삼사 주가 걸립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발광을 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저염식에 성공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담배를 끊으셔야 하고 술을 끊으셔야 하며 그 다음에 매일 같이 운동하여 땀을 흘리는 일을 잊지 마셔야 하며 철두철미한 위관 어, 100% 베지테리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우리가 이런 과실과 야채에는 마그네슘, 포테이션, 칼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나쁜 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시는 것이 성공률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음, 그 결심을 하는데, 사람이 결심을 하는데, 썩은 새끼처럼, 저기 썩은 그 어, 새끼줄처럼, 우리의 결심이 3일을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전해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능하신 의지에 여러분의 의지를 맡기고 매일같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끝까지 성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개나 사람이나 어, 토끼에게 어, 미국 사람이 보통 먹는 식사를 먹여보았습니다. 미국 사람의 식사는요, 염분이 많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고, 어, 우유계통 그, 어, 거를 많이 먹습니다. 뭐, 치즈도 먹고요. 그리고 아주 지방이 참 많은 그런 음식입니다. 이런 것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틀림없이 고혈압이 왔습니다. 그리고 음, 그런 그, 음, 쥐에게 어, 지방만 어, 유리되어 있는 지방만 매겨서 보니까 어, 그렇게 심하게 빠른 시일 내로 고혈압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염분이 많은 식사를 함께 시켰더니 짧은 기간 내에 고혈압이 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짜게만 먹거나 좀 기름만 많이 먹는 것보다 이것이 같이 합해지면은 더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프리 a t 유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제한 기름들 이런 것은 왜 나쁘냐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빨간 피토리 서로 엉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에 음, 혈관이 막히는 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런 것이 이 어디에 유리되고 있냐면 마조린, margarine, 마조린이 제일 나쁜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버터, 그 다음에 마요네즈, 프라이드 푸, 튀긴 음식이요. 그 다음에 쿠킹 팻, 그 다음에 샐러드 오일, 그 다음에 n t 버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어. 이거는 코셔 음, 버터야. 왜냐면 직접 거기서 땅콩을 볶아서 직접 거기서 어 nothing added and nothing take out. 뭐를 첨가하지도 않고 끊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버터로해 놨기 때문에 이 피넛버터는 아주 좋아.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사과를 먹을 때도 피넛버터를 발라서 먹지요. 대단히 나쁜 습관입니다. 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빨간 피토레는 그겉 어, 막에 전기가 다 차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피토리 서로 어, 절대로 달라붙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혼자 어, 순환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빨간 피토레 해머그룹인지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런 유리되어 있는 정제된 기름들은 이거를 중화시켜서 서로 달라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하루하 하나씩 먹인다, 뭐 쿠마딘을 먹인다, 뭐 온통 온갖 약으로 그러나 그약 하나 하나는 다 부작용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는 산소 공급이 세포에 부족하니까 세포에서 뇌신경에게 신호를 보내기를 나 산소가 더 필요하니 어~ 빨리 피를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할때 심장은 더 세게 박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어딘가 생명의 장기에 중요한 곳에 산소 공급과 필수 영양소가 공급이 안될 때에. 혈압은 올라가는 건데 혈압약은 추를 달아서 혈압이 못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생명의 장기인 뇌라든가 특히 신장, 콩팥에는 그리고 심장 자체도 그렇죠. 간도 그렇죠. 생명의 장기에 산소가 부족증이 있기 때문에 세포는 손상을 입고 극기야 심한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입니다. 당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은요, 고혈압 환자가 당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못지않게 조심해야 되면서 가공된 전분 음식도 삼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본태성 고혈압은, 고혈압에는 본태성 고혈압과 원인을 잘 모르는 것과 악성, 말리그네트 하이퍼텐션이라고 해서 원인은 알지만 악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주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본태성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이 본태성 고혈압은요 유전학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당뇨병과 같은 유전학적으로 그 같은 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당뇨병과 거의 문제가 많이 그 뿌리에서는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환자처럼 모든 정제한 가공 식품에서 흰쌀과 그 제품과 흰밀가루와 그 제품. 물론 설탕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전곡과 아주 규칙적인 식사와 이 당뇨병 환자에게 말해주고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정중하게 지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또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하면요, 당뇨병 환자가 혈액 가운데 인슐린의 양은 많은데 당은 떨어지질 않는. 그~ 인슐린 아~ 레시스턴트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서 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은 인슐린에미아가 됩니다 하이퍼 인슐린에미아 고혈압 환자에게도 적지 않은 이런 문제가 결여되어서 당뇨 환자에게 보다 못지않게 아주 활기찬 운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체중을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다든가 아주 토탈 베지테리언, 아주 100% 어, 식이요법을 하는 어, 채식가가 된다든가 하면은 인슐린이 어, 혈액 가운데 떨어지며 고혈압이 정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어, 모든 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음, 사람들이 요즘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고혈압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는 인수린이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는 아드레나린입니다. 부신피질에서 분비하는 우리가 화가 났거나 또 아드레나린의 조그마한 혹이라도 정말 좁쌀 만한 혹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에드레나린이 많이 분비되면은 우리가 어, 그 파이팅하는 그런 그 어, 정서적으로 그런 무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어,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든가 아드레나린이라든가 혹은 어, 남성 호르몬 테스토, 테스토스레론 같은 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테빌라이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약초가 있는데 하나는 페니그릭그 다음엔 민들레 뿌리 알로베라 블랙베리 갈릭 마늘이죠 그 다음에 골든 실어 레드 레스베리 산딸기 잎사귀입니다 와이 윌로 이런 것들은 이런 어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조절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서. 물론 약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는 음, 광물질 영양소로서 광물질에서 모론이라는붕서 우리나라 말로는 붕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포테시움, 칼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약초가 어, 우리 몸에 좋으며 어,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에 해롭지 않은, 부작용이 없는, 합병증을 가져오지 않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 몸 전체를 균형 잡아서 돌보는 천연 치료를 하면은, 합병증 없이 고혈압을 조절하며 그 뿌리, 뿌리를 뽑을 수가 있지만, 약으로 쉽게 처리를 하면은, 내 혈압을 가서 재면은, 그리고 집에서 혈압기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재면은, 정상으로 되나, 시간이 5년, 10년, 20년 경과함으로써 그 합병증은 없어지지를 않고 시간을 따라 꼭 찾아오는 무서운 증세가 고혈압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택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